안녕. 우와. 병아 생일 축하해.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일단, 초가 지금 있으니까 한번 노래를 불러보겠습니다. 주문 한번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쿨. 생일 축하합니다. 짠짠. 생일 축하합니다. 준비해주시고 선물해주신 그 케이크들과 꽃들과 이렇게 도시락들 있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어제 제가 12시 딱 땡치자마자 제 방에서 혼자 아이스크림 케이크 위에 초를 이제 해놓고 혼자 컨셉, 약간 슬픈 컨셉으로 해봤는데 그때 딱 12시 딱 지났는데 멤버들 막 제 방 문 열고 막 훅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 잠깐만 이러고 다시 제가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거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오늘도 제가 혼자 하고 싶어가지고 멤버들한테 나 오늘 혼자 하고 싶어서 먼저 들어가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스컬. 네, 컨셉 맞고요. 네. 그리고 제가 엄마한테 부탁을 해서 엄마가 직접 만드신 밥과 직접 만드신 미역국과 직접 만드신 잡채를 짜잔! 네, 해주셨어요. 아, 그러면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시작부터 흘리기. 댓글을 핸드폰으로 볼게요. 스컬. 맛있어. 똥스컬 최고. 아 맞다. 제가 아까 한겸 씨의 노래를 했잖아요. 블루라는 노래 어떠셨어요? 좋아요. 너무 좋아. 쓰러질 것 같았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거 아시죠? 잡채는 이렇게 많이 먹어야 되는 거. 계속 듣고 있어요? 한겸의 요정 그 자체. 방금 전 별로 듣다 왔어. 감사합니다. 그 짝을 안 써보신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댓글 들어보면 이게 아이폰이랑 갤럭시랑 좀 다르다고 들었거든요? 전 갤럭시니까 댓글 앱에서 가사를 보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밑에 오른쪽 하단에 점점점 세 개가 있어요. 그거 하고 Behind this track 들어가시면 거기에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좋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너 이미 알아? 똑똑한데. 진짜. 제가 이미 사진 다 찍어놨거든요. 너무 맛있어. 오늘 한경 생일을 한경 생일을 시작으로 계속 사클을 올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생일 소원 뭐냐고요? 코로나가 빨리 안심해지는 거, 빨리 종식되는 거. 코로나가 또 굉장히 많은 분들 아프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부모님 만났어요. 아까 저 스케줄 끝나고 부모님이랑 드라이브 하면서 제가 예전에 살던 동네, 서울 살았을 때 살던 동네 가가지고 드라이브 하고 왔습니다. 너무 맛있어. 밥 드셨어요, 여러분들? 아까 드라이브 하는데 행복하더라고요. 오이지. 이거 입고 드라이브 했어요. 그냥 차 안에만 있었어가지고 괜춘 괜춘. 맛있다. 막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 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먹어요? 이거 어떻게 먹어요? 아, 이거 먹는 거야. 너무 맛있는데?
엄마 옆에? 제가 엄마가 해주는 잡채 진짜 좋아하거든요. 화질이 안 좋아요? 다시 할게요. 다시 봐요. 화질이 안 좋아요.